한센인 집성촌인 전남 소록도가 사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26년 전 방사했던 사슴 5마리가 지금은 모두 300마리로 늘면서 숲이 망가지고 있습니다. 농작물 피해까지 생겨도 유해조수가 아니기 때문에 포획도 못하는 실정입니다. 오선열 기자입니다. 여의도 크기 면적인 전남 소록도입니다. 숲과 나무가 울창합니다. 섬 곳곳에 사슴이 무리지어 다닙니다. 방사시켜놨던 것이죠. 그랬던 것이 지금 뭐 자연적으로 이제 새끼들을 그 부화하다 보니까. 지난 1992년 한센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한 독지가가 소록도에 사슴 5마리를 방사했습니다. 소록도에 살고 있는 사슴은 300여 마리에 이릅니다. 지난 26년 동안 6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천적인 맹수가 없다 보니 숲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아름드리 나무마다 기둥이 찢어지듯 뜯겼습니다. 사슴이 뿔갈이를 한 흔적입니다. 샷불이 날라가면 막 가렵고 그러니까 막 와서 긁고. 먹이를 찾아 마을 텃밭까지 헤집습니다. 울타리를 설치해도 잠시뿐입니다. 여기가 야행성이잖아. 화면. 우선 아침은 뭐 싹 그냥 석상 와버리지. 이 펀펀한 들판에 와야 풀이 있지. 사진은 풀이 없잖아. 피해가 잇따르지만 이렇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. 유해동물로 지정되지 않아 수렵도 못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개체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좀 안 되네요. 한센인에게 희망의 상징이던 사슴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. TV조선 오선열입니다.